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가운데 한 곳이 공원인데요. 강서구가 지역 내 공원의 낡은 시설과 산책로를 새롭게 정비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지만 노후하거나 훼손된 시설이 많은 어린이 공원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화곡 3동 바탕골 어린이공원, 가양 3동 진달래 어린이공원, 발산 1동 수정 어린이공원 등 모두 세 곳에 황금 사철 나무 등을 심고 놀이터 바닥도 친환경 고무칩으로 포장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강서구는 한강변까지 산책할 수 있도록 가양동에 위치한 공암나루 근린공원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암나루 근린공원은 오래되고 울퉁불퉁한 산책로와 물이 흐르지 않는 실개천으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강서구는 이 공원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면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만족하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진 콘크리트 산책로는 친환경 소재인 규사와 마사토를 이용해 정비했으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5만여 본의 꽃을 심고 메타세콰이어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물이 흐르지 않는 실개천은 반려동물과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만들었으며 놀이터 시설도 교체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공원 내 낡은 시설을 재정비해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방침입니다. 강서구의 청년 사업가들을 돕기 위한 창업 전용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입주하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공간 무료 제공은 물론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도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 창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강서구 KC대학교 캠퍼스 내외부에 두 곳의 창업 지원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등촌중학교 증마루관을 활용한 유수업센터와 KC대학교 창의관을 리모델링한 KC메이커스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습니다. 유수업센터에는 창업공간 3실과 코워킹 스페이스, 교육공간, 창업지원사무실로 구성됐으며 KC메이커스에는 창업공간 2실과 메이커스 페이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5월 2020년 청년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총 4팀이 선발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앞으로 창업 공간은 대학생, 지역주민 등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짝 열어둘 예정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강서구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단계적 컨설팅 및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등 창업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유수업센터 창업 공간 내에 예비 창업팀을 추가로 모집하고 캠퍼스 내 레코딩 시설을 활용해 인디 뮤지션 창업 육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창업 공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